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취 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완전히 수면 마취를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내시경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발이식 수술 자체는 수면 마취까지 필요한 수술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마취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까 모든 시술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무통 시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발이식 수술은 긴 수술이에요. 수술 시간이 짧게도 3시간, 길게는 뭐 대여섯 시간 이상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내 주무시는 건 사실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벼운 수면 유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시경 할 때 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물질을 쓰고 있고요. 그건 완전히 의식을 잃는 건 아니고 이제 졸리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주사를 올 때는 살짝 따끔하세요. 한 1분 정도 내외에는 따끔따끔하게 짧게 필러나 보톡스 정도 따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시면 남자분들은 사실 그걸 맞아본 경우 잘 없어서 잠깐 한 1분만 따끔한 거 잠깐만 참으세요 정도 얘기 드리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주사할 때도 진동기를 댄다던가 이런 뭐 흡입 마취를 한다든가 수면 웃음가스를 쓴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주사할 때 통증도 많이 경감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렸습니다. 더 좋은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